자신을 꾸몄을 것 같아. 중학교에서 잘생겼다고? 야, 저거는 매기는 거 아니야? 야씨! 이게 어딜 봐서 잘생겨, 임마. 이건 매기는 것 같은데? 안경 끼면 노진구랑 비슷하다고요? 석희롬 부기야, 솔직히 말해볼게. 너한테 물어볼게. 석희롬 부기 전화 받아봐. 양석훈이 전화 받아봐. 늙혔다. 양석훈 전화 받아봐. 양석훈. 석희런 부계야. 예. 형 중학교 1학년 때 얼굴 어때? 솔직하게. 잠시만요. 뒤로 가기 위해서 다시 보고 올게요. 아이고, 솔직하게 말해봐. 너의 지금 얼굴이 나 아니면 형 중학교 1학년 때 얼굴이 나. 솔직하게. 괜찮아. 솔직히. 나마 제 얼굴보다 낫네요. 아, 네 얼굴보다 낫다고. 중1 때 얼굴이 내 중1 때 얼굴. 아, 솔직히 말해. 괜찮아. 진짜예요. 진짜 이 얼굴이 낫다고? 네보다? 네, 솔직히 진짜로? 말할게요. 솔직히 말해서 이 얼굴이 더 나? 제 얼굴 진짜 저도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듣고요. 아니야, 안 못생겼어, 임마. 야! 네. 자신감을 가져, 씨발, 뭘, 니가. 네, 잘생겨지려고 형이... 운동하는 거예요, 저. 그래, 형이 너 놀리려고 하는 거지. 형이 너 외모 그거 해줘? 바꿔줘? 어떻게 하면 그, 될지? 바꿔줘, 마라. 바꿔줘. 알았어. 일단 사진 찍을 때 입이 이렇게 삐뚤어졌냐, 임마. 어? 구아나사야? 뭐야? 입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? 사진 찍을 때 썩소 같은 거 짓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. 이렇게 입 삐뚤게 하지 말고. 알았지? 그냥 대충 찍었어요. 그래, 저건. 그런 거 하지 말고 점 빼자, 일단. 사람이 점만 빼도 괜찮아. 여기 점 있는 거 있지. 이거랑 방송 보고 있어? 보고 있어요. 이거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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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 여드름 같고, 여드름은 짜면 되거든? 네. 눈 밑에 점 이건 냅둬. 이건 매력점이야. 형도 이거 눈 밑에 점 일부러 안 빼고 있거든? 보여줄까? 이거는 매력점이야. 이런 건 있으면 좋아요. 이거 매력점. 얘들아, 인정? 이건 내가 일부러 안 빼고 있는 거예요. 매력점은. 뭐 있어요? 눈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건 빼지 말고, 2, 3, 4, 다, 4개 빼자. 5개 여기 주변에 있는 거 다 빼자. 점 빼는 거 이거 하나도 안 아파. 안 아파요? 진짜 하나도 안 아파. 네. 내가 또 점이 너무 많다는 소리도 그래. 점을 빼도 진짜 너 확실히 인물이 더 살아.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한번 바꿔볼래? 머리요? 머리 스타일. 너 약간 좀 내가 반곱슬이지 머리. 머리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대충. 그러니까 안 돼. 머리에 근데... 관심이 있어야 돼, 임마. 남자는 머리빨이야. 청소년 컷 그것만 대충 하고 있어요. 남자는 머리빨이야, 임마. 어? 진짜로. 너 약간 반곱슬이지, 머리. 곱슬기 있지? 약간? 생머리 아니지? 생머리 아니잖아. 저거 딱 봐도 생머리 아니구만. 네. 볼륨 매직해, 형처럼. 그리고 약간 좀 얼굴 살, 약간 좀 젖살 좀 빠지면 될 것 같아, 너는. 제가 살이 많이 쪄갖고. 젖살을 빼, 젖살. 키, 또, 낙, 많이 작고. 키 몇이야? 많이 쪄갖고. 너의 스펙을 지금 읊어봐. 키랑 몸무게, 나이, 다 읊어봐, 스펙. 몸무게가 일단 75kg가 나가고요. 뭐? 너 씨발 뭔데 나랑 몸무게가 똑같아? 아빠랑 똑같아, 아빠랑. 너 씨발 뭔데 나랑 몸무게가 똑같아? 니 키 몇이야? 한150 조금 넘을 거예요. 150 조금 넘는다고? 네. 이런 씨발. 형이 182.5인데? 네. 넌 진짜 살 좀 빼야겠다, 임마. 진짜 살 빼려고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.
뭐 운동하고 있어 열심히? 키가 150 좀 넘는데 몸무게가 75kg라고? 150 몇이야? 아, 몸무게 75예요. 키는? 키 대충 150 조금 넘어요. 150 한 3 정도? 어, 네, 그 정도요. 넌 근데 그거 살이 다 어차피 키로 나중에 갈 거거든. 아버님이랑 어머님 키는 어떻게 돼? 다 크셔? 다 커요. 아, 다 크셔? 네. 그럼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. 그럼 커. 그거 살 빠지면서 그거 다 키로 가. 운동 열심히 해라. 뭐 학교에서 뭐? 학교에서 너를 끌고 가서 항상 운동 시키는 애가 한 명 있거든요. 그래요. 그래서 예. 요즘 걔랑 운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학교에서 식사 나오는 거는 이제 좀 적게 받아 먹고 하고 있어요. 아, 좀 다이어트 좀 해야 될 것 같아. 아무리 그래도. 맞아요. 그래, 그거 어차피 근데 키로 가긴 하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말고 얼굴에 점 빼고 머리 스타일 형처럼 바꾸자. 네, 그럼 씹 인싸 될 수 있어. 네 그 살이 이제 다 키로 가고 이제 얼굴에 점 빼고 네 머리 스타일 형처럼 바꾼다? 네 학교 씹어 먹을 수 있어. 네 정도 얼굴이면 네가 지금 비록은 현재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도 형이 하라는 네. 대로만 해. 너 진짜 학교 씹어 먹어 진짜로. 여자들한테 평생 받아보지도 못한 러브레터 같은 것도 받아볼 테고. 알았지? 알았어요. 알았다고? 네. 난 진짜 몸무게 75kg는 좀 소름이다. 그건 좀 충격이다. 내가 옛날에 그 다이어트는 안 하고 그냥 몸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. 형, 야, 형 솔직히 중학교 때랑 지금 비교하면 얼굴 어때? 많이 달라졌지? 예, 많이 달라졌죠. 그렇지.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, 충분히. 맞아, 뚱뚱한 애들 다 그거 고딩 때 살 다 빠지고 그거 다 키로 가요. 나도 그래왔어. 나 옛날에 나도 말해줄까, 애들아? 나 키 150, 중1 때 나 150이었어. 믿겨지지가 않죠. 중1 때 나 키 150이었어. 지금 내가 이렇게 클지 누가 알았겠냐. 얘 지금 153이래. 중2 때까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아, 얼굴 터질 것 같아요. 지금 얼굴 뜨거워갖고. 석희 일어나. 네. 점 빼라, 당장. 네. 알았지? 내, 이제 월요일 되면,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, 월요일 되자마자, 학교 끝나자마자 점 빼자. 애칭 기분. 아, 월요일 안 가고, 화요일 날 가요. 그러니까, 월요일 날 그럼 점 빼자. 네. 지금 또 알았어. 여름에 점 빼는 건 안 좋아. 막 얼굴 그 세수도 못하고 땀에 쩌들어가지고 막 그거 골라고 그러거든? 지금 딱 가을 선선할 때 점 빼는 게 괜찮아. 저거 점 빼는 거 하나도 안 아파. 레이저로 하는 거라서 그냥. 탄 냄새 나도. 말해볼게요. 그래, 그럼 말해볼게. 말해봐. 알았지? 네. 그래. 너도 살 개쪘다고요?